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 혹은 매수하시고자 하는 종목 그리고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역시나 좋지 못합니다. 2,141포인트대 3.93% 하락입니다. 장중 낙폭을 좀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140포인트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3.93% 하락, 장중에 4% 하락대까지 펼쳐진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쭉 빠집니다. 2,130포인트대까지 빠졌던 지수가 2,15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140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고요. 지수의 낙폭을 보면 말 그대로 급락, 패닉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엄청난 물량을 쏟아냅니다. 5,49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기관 사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 2,243억 원. 전 시간대보다 개인 매수 물량이 특히나 많이 늘어났는데 지수가 조금의 반등이 나올 때 개인들이 주로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24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2,268억 원 사고요. 연기금에서 533억 원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투신 그리고 기타금융권에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총 상위주 보기 전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 71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포인트 하락이고요. 4%, 4.3%나 빠지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 3%대까지 낙폭을 줄였었는데 코스닥 다시 4%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휘청거리는 수준이 코스닥이 조금 더 심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732부터 712포인트까지 쭉 빠진 이후에 720포인트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715까지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지수의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기관 사고 있습니다. 기관 1,570억 원 사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2,066억 원 사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에 비해서 외국인의 매수 물량 685억 원 굉장히 적고요. 개인, 최근 매매 패턴과 좀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매도를 보통 상승장에서 했는데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매 성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87억 원이나 파네요. 원달러 환율 보실 텐데 급등입니다. 1,140원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1,143원 5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CJE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모든 종목이 이제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펀디멘탈이 있고 나중에 상승장에 대비한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CJ&M은 이제 3분기 실적 자체의 어떤 기대치를 그 충족시키는 그럴 만한 이제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J E&M이 CJ 쇼핑과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CJ E&N 같은 경우는 그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좀 어제 같은 경우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이제 시장의 폭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에서 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조정의 폭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21선 정도에서 좀 그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E&M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CJ 오쇼핑이 홈쇼핑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 어떤 민감을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방어주로서 역할을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점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도 나고 있는 점도 하나의 또 포인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J E&M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은 방탄소년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탄소년단이 지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면서 거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CJ E&M이 넷마블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넷마블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또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또 하반기에 상장을 할 예정이고, 근데 하반기 하고 내년에 또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점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그런 대작 드라마도 역시나 히트를 치면서 넷플릭스를 통한 이제 글로벌 수출에 대한 그런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추세 하락의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CJ는 역시 지금 하락보다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좀 더 뭐 확률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뭐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제 좀 짧게 전고점 부근이라 볼 수 있는 32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고요. 그럼 손절 가격을 지금 238,500원으로 제가 가지고 왔네요. 그렇지만 그보다 좀 더 하락의 폭을 낮게 잡겠습니다. 235,600원으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235,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쌍용량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적으로 사실 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이 연장이 되었다, 지연이 되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시장 하락의 원인이 좀 더 컸던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남북경협주도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시장의 투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쌍용양해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13% 정도까지 빠졌다가 9%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 역시도 장중에 7% 정도 빠졌다가 지금 거의 모두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협주 관련된 중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쌍용양해로 보이고요. 쌍용양해는 사실 뭐 경협주의 일부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실적 관련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반기 SOC 투자 확대에 따른 만약에 이제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시멘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멘트 가격에 인상이 될 전망이고, 그에 따른 마진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쌍용양의 3분기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프리미엄이 좀 붙어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은 다소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종목을 이제 바라보시게 되는 것 같은데, 워낙 장도였고, 그렇지만 이제 잘 살펴본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반전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약간의 어떤 딜레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또 11월이 다가가면 다가올수록 또 기대감이 살아있을 그런 섹터라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쌍용양에는 다소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종목이고,
다 실적 관련된 주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 목표 주가 7,000원, 손절가 4,5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 건설 한번 볼게요. 역시나 남북 경협 관련된 주식이기도 하고 펀디멘탈 측면도 뛰어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건설 관련된 주식들도 조정을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조선주와 더불어서 같은 조정이 왔었는데 우선은 건설주는 더 심하게 좀 빠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GS건설을 한번 볼게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5%대 정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근데 지지선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은 한 두 번째 정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장주가 돼야 맞는데 좀 두 번째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추세는 깨진 상황이긴 합니다. 120선을 깼고 밑에 남아 있는 장기 평선이 241선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굉장히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이루는 다소 하락폭은 크긴 하지만 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매수세가 좀 현재 밑에서 좀 붙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 건설 같은 경우도 다양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 하반기에 소시 투자에 따라서 일단은 그 주택 공급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건설 투자가 병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그 국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외의 플랜트 수주 관련된 그런 이슈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미국장도 힘들고 달러도 강세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유가가 또 하락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그 유가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플랜트 수주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가 수준 자체도 70불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은 더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가 역시 좀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에 따른 실적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남북 경협주 지금은 자소 지연되는 듯한 보이지만 11월로 가면 10월 후반대로 가면 갈수록 역시나 다양한 또 뉴스들과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조정이 왔고 신규 추가 매수 시점은 지수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도 거의 단기 진바닥을 찍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에 있어서 거의 바닥 지점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역시 펀디멘탈이 살아있고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해주시고 신규 매수 하실 분들만 지금 국면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MLCC 특히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장화에 대한 그런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고 지금 거의 모든 제품이 거의 전장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기 역시 일단은 조금씩 반등권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10일 날도 일단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게 윗꼬리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윗꼬리를 달아내는 과정이 며칠 때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며칠 동안 나온다면 추세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장기 평선 241선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부터 바닥이 형성돼서 좀 단기 박스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라든지 여러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더 이 구간에서는 상승하는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MLCC 업황의 장기적 수요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MLCC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업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와 그 한국의 삼성전기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또 가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가 클수록 가격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성전기도 시장이 회복했을 때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20만원, 손절가 1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업은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행주 역시 지금 주가가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장이 워낙 그래도 하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역시나 우려감이 좀 더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경기의 둔화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은행이 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역할인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그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부채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채를 못 갚을 가능성, 이런 또 측면에 주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은행주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대 마진이 커질 수 있는 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양면의 특징이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주만 하더라도 그런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그런 상승으로 이제 봤는데, 이번 주는 완전 지난주와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은행주가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주도 일단 비중을 가장 약하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약하게 말씀드리겠고, 지금보다는 지금도 관심 가져도 되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 추세가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지금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면서 바닥을 좀 찍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분할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상승 흐름을 본 후에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5,500원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이 부분을 뚫게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수급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배당에 대한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도 증폭되기 때문에, 또 기업은행이 배당폭이 또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수급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기업은행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은행까지 다섯 종목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투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윤여민 팀장은 또 어떤 종목들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어떤 팀장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국채금리, 달러, 유가 강세 등의 연이은 악재 속에서 한국 증시가 많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연중 최저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 포인트가 많은 10가지 종목을 추천드리겠지만, 전체 증시의 흐름을 판단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의 첫 번째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9월 2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감소 효과로 6.15%가 추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 확대된 항목에 대한 인하 효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내년도 손해율 하락 효과를 실손보험 요율에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 방안 확정 시 동일 방식으로 실손보험료의 조정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발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사가 보유한 과거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높은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금융당국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2018년 손보사들의 실손 요율 인상 시도가 반려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높은 실손 손해율을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지만, 예상보다 금융당국은 훨씬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확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요율 조정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요율 인하에 따른 손해율 상승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이 원활하게 반영된다면 내년 손해보험사의 실손 갱신 주기 도래에 따른 위험 손해율 개선 흐름은 한층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기존 손보사 보유 실손 보험의 내년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인상된 요율에다 이번 발표에 따른 인상이나 요인이 추가 반영될 예정이므로 특히 갱신 주기가 3년, 5년 계약의 보험료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가입자에 대해 저렴한 실손으로 쉽게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보험사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손의 손해율이 과거 실손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유입된 실손 비중이 미미한 대형 손보사가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DB손해보험사가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DB손해보험의 목표 주가를 94,000원, 손절가를 64,35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동사는 많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는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TV, KTH, 지니뮤직, 나스미디어 등 미디어, 컨텐츠, 커머스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K쇼핑은 2017년 최급고 3,700억 원으로 업계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18년에는 56% 성장한 5,8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가지니를 활용한 대화형 커머스 서비스 등을 시동하는 등 각 사업별로 유기적인 결합과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선방송 M&A 가능성입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유선방송 인수가 확정되었고 SK텔레콤도 유선방송 인수에 뛰어들게 되면서 KT 유선방송 인수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T 점유율은 23%로 딜라이브, CMB, 현대 HNC 등의 인수 가능 후보군입니다. 또한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도 유선방송 인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의 좁혀진 시가총액으로 인하여 동사의 저평가된 매력에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한 신규 요금제 성공 덕에 이동전화 매출액은 요금 인하 영향을 조기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5G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 부동산 사업 등은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산법 완화 시 K뱅크의 투자 매력도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KT에 대해 목표 주가를 42,000원, 손절가를 26,6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작년 대한해운은 연결법인으로 SM상선과 대항상선이 편입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결법인 중 SM상선이 2018년에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연결 매출액은 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SM상선은 컨테이너 사업으로 초대형 선사 위주의 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법인을 제외함에 따라 동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거 법정 관리 당시 기존 화주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주요 고객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해외의 대형 화주와 고객들과의 계약을 맺으며 장기 계약 비중도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브라질의 발레사와 초대형 광탄선 계약을 맺었으며 이외에도 주요 기업들과 장기 운송 계약 체결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크 운임 상승에 따라 대응하는 단기 용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요 화주들과의 장기 계약을 맺으며 수익성이 높은 전용선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SM상선 연결법인 제외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며 2020년까지 장기 계약 선방에 도입됨에 따라 외형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해운에 대해 목표 주가를 32,000원, 손절가를 23,4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아, 첫째로 동사 2018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7,848억 원, 영업이익 1,8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와 유사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시장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중국 등 신흥시장의 건설기계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올해 누적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량이 2018년 8월까지 13만 대를 기록, 작년 연간 판매량 13만 대를 이미 따라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판매량이 2016년에 두 배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성장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분기에도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며 올해 연간 판매량은 사상 최대인 18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진 사업부의 영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지난해 세계 2위 지게차 업체인 독일 키온 그룹과의 디젤 엔진 공급 계약, 또한 중국 최대 농기계 업체 로볼과의 합작법인 설립, 그리고 이탈리아 트랙터 업체 아르보스와의 엔진 공급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아르보스는 소형 트랙터 분야의 유럽 시장 선두 업체로서 이번 계약을 통해 동사는 2020년부터 6년간 27,000대의 디젤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엔진 사업부 실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양호한 수요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른 우려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강화 등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결국 2018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시장이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셈인데요. 이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 목표 주가를 13,500원, 손절가를 8,18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올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순이자 이익이 1조 4,360억 원, 영업이익이 6,300억 원, 단기 순이익은 4,6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 2분기에 비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각각 6.7%, 8.4% 증가했고 순이자 이익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은행의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전년도에 1조 5,085억 원에 비해 15.3% 늘어난 1조 7,3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의 조달금리 리프라이싱 뿐만 아니라 최근 저원가성 정기예금의 수신 비중이 변화를 맡고 있어 순이자 마진의 적극적인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금리가 더 낮은 시장조달 중금채 비중 확대를 통해 상대적인 마진 방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의 세수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실적 부진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배당 확대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경우 배당 수익률은 4.5%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업종 내 상대적으로 매력 부각을 감안한다면 기업은행에 대한 목표 주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3,230원을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함께 좋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의 남은 종목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로템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지수도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현대건설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비슷하고요. 남북 경유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근데 롯텐 같은 경우는 단일 판매 공급 공시가 났죠. 방글라데시에서 디젤 기관차를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지금 2,712억 정도의 디젤 전기 기관차 수주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이 해외에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뭐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합치면 한 약 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방글라데시 수주가 이제 낙찰에 대한 뉴스만 떴지 공식적인 공시는 뜨지 않았는데 오늘로써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이렇게 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로지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부분과 시장에 대한 하락 이 부분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항상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돌이켜 본다면은 물론 지금은 굉장히 힘든 이런 국면이지만 그 다음 날부터의 어떤 또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수급만 나온다면 추세는 또 금방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특징인데 일단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일단 많다.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 일단은 경협의 추진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5.14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가 또 그런 것이 또 아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뭐 승인 없이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발언들이 나오면서 또 경협주들의 어떤 투심을 흐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좋아질 때는 좋은 뉴스만 뜨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뜨는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좀 다소 좀 공매도 세력들도 규모가 크고 또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타이밍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그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진짜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사실만 딱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큰 틀에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경협 관련돼서는 남북한이 합의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일단 가봐야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제스처만 나오더라도 경협주는 탄력이 다시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경협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시 일단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철도 연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 로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현대 로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 마찬가지입니다. 경협주이고요. 그나마 가장 추세가 살아있는 지금 경협주 중에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트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엘리베이 정도만 이제 가장 확실하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 그래도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또 상방으로도의 어떤 변동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저는 그렇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또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엘리베이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현대 아산이 남북 경협의 그 중심인데 현대 아산은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아산의 지분을 약 70% 보유한 현대 엘리베이가 그 경협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까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매수 의견 드리겠고 목표 주가 15만원, 손절가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마이너스 1.59% 현재 반등 추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세가 깨지지 않고 60일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시장의 하락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60일선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자체가 맨 먼저 시장이 좋아졌을 때 반등할 확률이 가장 높은 또 그런 섹터라고 일단 판단이 되네요. SM이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좀 뭐 파괴력은 덜할지 몰라도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파괴력도 그렇게 타 회사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니죠. 일단은 엑소라는 대표적인 그룹이 계속적으로 완전체로 복귀를 하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공연과 이런 콘서트 매출들이 일본에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돌 그룹인 NCT 차이나 팀이 또 이제 중국에서 데뷔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고 지금 중국 쪽과의 어떤 한알령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가 있어 왔지만 지금은 뭔가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개방 개혁에 대한 면모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도 중국 쪽에서의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잘 풀릴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SM 말씀 드려보겠고요. 목표 주가 6만원, 손절가 4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면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겠고요. 또 지수와의 어떤 연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의 어떤 지수 패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바닥권 같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금융위기 직전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4%나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역시나 4% 가까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물론 추세는 좋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관점을 유지하겠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당장 가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을 에서 머무는 그런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는 관점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 의견,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부터 들어올리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또 시황을 본다면 글로벌 IT 수요 사이클 확대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업부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업부, IM 사업부도 모두 주목을 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기관에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3분기 이익 자체도 또 최대 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너무나 더 저평가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면 바닥 국면이라 보시고 매수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전략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 주가 박스권 상단인 48,000원까지 먼저 잡아보고요. 다음에 손절가격을 짧게 43,000원 단기 하락 구간이 무너지면 바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일단 매도는 짧게 그리고 그 목표 기간은 다소 박스권 상단까지 조금 길게 이렇게 보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또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코스닥도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빠진 국면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시가총액 대부분의 상위권을 이제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부터 끌어올린다면 바이오 주식이 단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추세가 깨지진 않았네요. 보니까 60일선에서 역시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기 좋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이제 회계 처리 이슈가 지나가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 중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 바이오 산업을 제2의 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요. 삼성이 바이오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나아갈 기회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코스닥 상승 시 지수를 이끄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대규모 수주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3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52만 원, 손절가 4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대 롯데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이제 나머지 다섯 종목입니다. 윤여민 팀장의 남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4조 4,742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3.5% 증가한 2,07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추석 효과에 따른 집객력 상승과 선물 세트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 기여도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또한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과 22일 고객 집중으로 인하여 기존점 성장률이 3에서 4% 이상 달하고 있고 트레이더스의 기존 성장률도 회복세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연결 자회사들의 합상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됩니다. 적자 사업부였던 중국 할인점과 조선호텔 면세점은 각각 매각 및 신세계 DF 글로벌로 흡수합병되면서 연결 손익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마트24의 영업 손실폭 축소가 전망됩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진행된 점포 리브랜딩 기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는 해당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연간 전체로는 1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폭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 이마트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영업시간 단축과 업황 부진에 따른 오프라인 기존점 역신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부분의 매출 성장마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충분히 업종 내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오프라인 온라인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는 3분기를 이마트의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마트의 목표 주가를 29만원, 손절가를 18만 7,65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입니다. 최근 두산은 모집액이 3배가 넘는 매수 주문을 받으며 처음으로 공모시장에서 3년물 수요를 모두 모았습니다. 500억 원어치 채권에 1,740억 원이 몰렸는데요. 이는 동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지난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9조 5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영업이익은 7,891억 원으로 20.5% 증가하였습니다. 차입 부담을 나타내는 상가 전 영업이익 대비 총 차입금 비율은 2015년 말 14.9배까지 치솟았지만 올 6월 말 현재 6.1배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두산은 전지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지박은 2차 전지의 응급 부분을 씌우는 얇은 구리막을 뜻하는데요. 2차 전지 투자가 급증하는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사업자로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2014년 인수한 CFL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동박 전지박 사업자로 올해 1,600억 원의 연평균 32%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잇따른 배터리 증설로 인해 2025년까지 유럽의 전지박 수요는 최고 15만 톤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분기 배당은 3분기에는 1,300원으로 추정하나 4분기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두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 손절가를 11만 5,2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팬오션입니다. 동사는 2018년 2분기 기준 총 60척의 벌크선 사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26척은 CVC 장기 계약 선박이며 나머지 34척은 시황에서 오픈되고 있는 사선입니다. 따라서 해상 운임에 따른 실적 개선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척의 CVC 계약은 국내 대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하여 주요 글로벌 대형 화주인 발레 및 파브리아 등과 장기간에 걸쳐 화물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선박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법정 관리 후 일시적으로 해외 주요 대형 화주들과의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대형 화주들과의 계약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레 및 파브리아와 15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었으며 2021년까지 11척의 벌크선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화주들과 계약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벌크선에 대한 수요 확대 및 추가적인 공급 완화로 해상 운임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펜오션에 대해 목표 주가를 6,200원, 손절가를 4,350원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동사는 3분기 실적 매출액 8,248억 원과 영업이익 415억 원 정도를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 상반기보다 개선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자회사 에버다임의 하이베이스 부담이 해소된 가운데 단체 급식의 단가 인상 효과, 백화점 내 푸드코트와 베이커리 중심의 외식 부분의 고성장,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 판매 호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동사 2018년 매출액은 3조 4,334억 원, 영업이익 1,566억 원을 추정되며 단체 급식 실적이 단가 인상과 그룹사 식수 회복에 따른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된 전망입니다. 소비 양극화 속에서 백화점 내 외식 판매도 양호한 점이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평택 미군 기지 내 신규 영업점 운영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2019년 하반기 스마트 푸드 센터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 제조 능력 강화를 통해 단체 급식 효율성을 높이고 B2C 간편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제조원가 상승과 간편식 수요 확대가 장기 요인인 만큼 다양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전사 성장성은 크게 높지 않으나 2018년 하반기 실적 개선, 부진한 외식 경기 속에 차별화된 성장, 2019년 스마트 푸드 센터 가동, 배당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대 그린푸드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000원, 손절가를 11,880원을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우선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등유 마진 중심의 정제 마진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경질화로 등유가 부족해진 과거 어느 겨울철보다 강력한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FX 마진 급반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톤당 100불 개선 시 연간 영업이익이 650억 원 이상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IMO의 규제 기대감이 정유주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도화 설비가 잘 갖춰진 국내 정유사들은 싸진 두바이와 비싸진 등유 가격을 누리며 높은 마진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IMO의 규제에 따라 국내 정제 마진 개선 폭을 1배럴당 1.5불 이상으로 추정하며 현대오일뱅크는 IMO의 규제에 가장 적합한 등경유, BCU의 일들을 가지고 있어 정제 마진이 1배럴당 2.3불 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6,300억 수준의 개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현대오일뱅크는 대규모 공사를 또 완료하였는데요. 정제 설비 능력, 고도화 설비, SDA 증설 등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일례로 SDA 증설로 인해 연간 2,600억 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하고 목표 주가를 50만 원, 손절가를 34만 4,700원을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중공업 지주까지 다섯 종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지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704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700선 단숨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1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 역시 5% 지금 하락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4%가 아니라 5% 급락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송동현 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는 사실 종목을 쥐고 계신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시 사지도 못하실 텐데 신규 매수 관점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 개인적인 뭐 의견도 괜찮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 경험을 토대로. 네, 지금의 어떤 현 상황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위기가 촉발된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 부분 때문인데요. 일단은 9월 FOMC 회의 이후에 일단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었죠.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도 장기간 짓눌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사실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일단 여러 가지 외국계 분석계 리포트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증시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100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금리 1% 오르면 그냥 이자만으로도 1조를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모든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큰 자금들이 일단 머니 무브라고 하는데 머니 무브를 통해서 채권 시장과 예금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금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욕 증시도 흔들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여러 가지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닌데 지금 수급적으로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서야 CIO가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원래 이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에 따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과연 금융위기냐?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오히려 더 경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제 우상향 방향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내려가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사실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떨어진 이유는 안전판인 국민연금의 안전판 역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CIO가 이제서야 선정이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자금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선은 이미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관점이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위기라는 그런 직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는 강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요소가 너무 불안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반등폭이 저는 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 국면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봐야 될 지표들이 많아요. 장단기 금리차라는 지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국채 금리도 사실 5%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대가 가게 되면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큰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다시 한번 저는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당연히 지금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경협주가 이제 11월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력도가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만 나와도 탄력도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섹터 위주 즉 코스피는 반도체나 MLCC나 전기차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상위주 그리고 경협 섹터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동시효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지수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136포인트 때입니다. 4% 하락이고요. 장중에 5% 하락대까지 지금 넘어갔었는데 낙폭을 그래도 5%대에서 4%로 좀 줄여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이 무려 92포인트입니다. 지금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볼 텐데 코스피 보시면 2184부터 2135포인트 때까지 쭉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 눈으로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개인 기관이 사주긴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워낙에 강합니다. 5,935억 원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일단은 기관 투자 주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수로 동참을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2,486억 원, 그리고 투신에서 소폭, 연기금도 569억 원 사는데 지수 하방 압력을 막긴 좀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가 넘게 하락합니다. SK하이닉스 버텨주곤 있는데 일단 69,000원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3-4% 하락은 예상일입니다. 현대차도 2.92%의 하락, 포스코, 삼성물산, KB금융 모두 다 5%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08포인트입니다. 코스닥 5% 하락, 700포인트 초반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각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 732부터 708까지 그냥 쭉 빠져내려옵니다. 오늘 장중 저점 708포인트, 장중 5% 하락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의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2,540억 원, 일단 개인들은 던지고 보는 모습입니다. 2,540억 원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1,704억 원 매수하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 투자만 2,5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 특히나 연기금까지도 모두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756억 원 소폭 매수 가담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총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딱 보입니다. 다 팔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4-5%씩 빠지고 CJ&M도 3% 가깝습니다. 하락이 포스코캠텍도 7% 하락, 나노스도 5%대 하락입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이로메드부터 펄어비스까지 안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특히나 HLB 10%의 말 그대로 급락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그나마 버텨주는 게 3%대, 펄어비스 20만원 단숨에 붕괴되면서 5.4%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의 주가는 지금 197,800원대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는데 근래 들어서 낙폭이 정말 이 정도까지 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장이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안심이 되는 순간인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팀장님 뭐 여쭤보긴 했었지만 오늘 장 마감까지 리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미국발 금리 인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었습니다. 지난 어떤 2월달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3월 23일 날에도 코스닥 지수가 4.81포인트까지 좀 빠진 적이 있었고 5월 8일에도 지금과 같은 폭은 아니지만 한 3.4포인트 정도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들이 힘들었었던 지난 2016년 정도의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또 힘든 그런 구간들이 다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계속적인 상승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보통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계속적인 또 시장의 흐름이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지만 제 분석상으로는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국면이 아니다. 이럴수록 투심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 관점은 여전히 2019년까지 멀리 봤을 때는 그러한 국면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좀 더 기회가 있다. 한 차례 더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한 차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좀 폭격을 맞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미 증시 폭락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지금 바닥을 찾지 못하고 연일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PBR 한 배 중 2560선을 넘어선 무너졌고 지금 2130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투자자들은 거의 공포 심리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 우리 송정은 팀장이 말씀하셨던 그 활력소로 여겨졌던 남북 경협주마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지연 발언으로 좀 무더기로 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엔 좀 반등 모멘텀이 있다기보단 사실 하방 요인에 좀 유세한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수나 매도에 대한 어떤 자제하면서 눈높이를 좀 낮추고 좀 보수적으로 좀 당분간은 좀 대응해 주시길 조언 드립니다. 그래서 뭐 채권, 골드 같은 좀 안전자산에 좀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주식시장은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많이 빠진 날이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가 무려 4.41% 하락입니다. 2130선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6% 급락입니다. 707.45포인트까지 단숨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말 그대로 또 급등입니다. 10원 40전이나 올라가면서 1144원 4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58번님께서 쿠쿠홀딩스 158,000원에 비중이 높네요. 50% 진단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송 팀장님 쿠쿠홀딩스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72% 일단 빠졌고요. 일단 쿠쿠홀딩스도 이제 지지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네요. 120선이 깨지면서 장대 음봉 출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15만 8천 원 부근이면 121선 거의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8월 14일 날 추세가 전환될 때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의 어떤 흐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을 때 일단 빨리 손절을 하고 좀 시장을 관망하시고 분명히 이를 때 완전히 손바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주도주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 위주로 시장을 관측하시면서 그런 종목 위주로 비중을 싣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일단 쿠쿠홀딩스는 대표적으로 그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이 거래량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이 맞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짧게 손실을 봤을 때 매도 처리를 하시고 좀 시장을 관망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수 관련된 주식을 단기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손바뀜 일어나는 주도주를 또 발견하시면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쿠쿠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종목이고요. 3595번님께서 32만 2천원에 비중 30% 중장기 보유 중인데 지금 낙폭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팀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신세계 하반기 주가는 지금 조정과 반등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안화 약세와 중국 따이공 규제 등 가능성 등의 어떤 악재가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 적극적인 면세점 확장 전략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센트럴시티 면세점과 인천공항 1청사 면세점에서 발생할 적자 규모가 아직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세점 확장은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면세점에 있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요 고객인 따이공의 구매력 약화 및 활동 위축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9월 달에 발표한 지난 9월에 발표한 그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지금 매출액 또한 지금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신세계는 아직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유를 하시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홀딩 관점 유지한다라고 예. 말씀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홀딩하는 예.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91번님께서 삼성물산 또 여쭤보셨는데 삼성물산 12만 8천 원 비중은 50% 비교적 그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더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건설주는 이제 좋게 보는데 삼성물산 일반적인 건설주랑은 약간 특징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건설에 뭔가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또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그 지분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수급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건설에 좀 펀디멘탈로 집중되는 모습이 아니고 약간 분산되어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주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전기 어떤 보유 물량 자체가 지문 그 순환 출자가 좀 해소됐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인한 주가 하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요인이 해소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현재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런 부분들도 다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괜찮고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의 어떤 새 CIO가 이제 왔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주주의 어떤 집사 역할을 하게 되는 예를 들면 어떤 그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큰 손들이 경영권에 참여를 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높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이제 삼성물산이 아무래도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워낙 복잡하게 어떤 지분율이나 이런 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너무 아직까지 그런 부분으로 미래를 그려가기에는 좋은데 일단은 당장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주가 회복은 더딜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또 하방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이 종목 역시 또 매수가에 비해서 128,000원이면 지분도 50% 이제 크시기 때문에 그냥 최저가 112,000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보고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또 그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이 128,000원대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이 가장 그 매물대가 많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하시면서 원금 근처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전면 청산해서 다른 종목 위주로 좀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6627번님께서 대한유판 13,750원에 비중은 30%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윤여님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동사가 어제랑 오늘 계속 장중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의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8년 연결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이 94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억 6천 3백만 원에 비해 43%를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재무구조 개선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꾸준히 내실을 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 실적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사의 비급여 주사제인 3회주를 출시하고 항암보조제의 티모신주를 내놓을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였으나 이런 뉴스로 반등을 기대해보는 건 사실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매도 대응을 좀 하시고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주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전략을 메리츠중금증권영업부 권웅섭 대리와 함께 세워볼 텐데요.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장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풋옵션에 치중돼 있는 헤지의 물량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3개월 누적 현물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1조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5천억 원 정도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도 누적으로는 한 2천억 정도 매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파생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풋옵션 쪽에서 만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인데요. 업친들이 덮친 격으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들은 어느 정도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좀 해소가 될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2130선이 이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 게 이제 채권 금리 급등입니다. 미국의 연준에 대해서도 그리고 IMF 경제성장률 조정치도 글로벌적으로 기존 3%에서 2.8%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뉴욕 증시 조정에 따른 하락이 어느 정도 증정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현재 7,400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한 7,200포인트까지 좀 오버슈팅이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쟁 성장률이 4% 정도의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혼자 급등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혼조세가 되었다면 달러 강세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일에는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95레벨대를 견조하게 지키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그런 그 재무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서 부각돼서 급락을 하기보다는 미국 그리고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시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카드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중국과 관련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할 이슈가 거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가 당분간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는 다시 그 파생 시장에 다시 한번 짜보는 그러니까 금융 투자와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에서 파생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는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2130선에서 끝낼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 개인의 그 신용 만기라든지 그리고
신용 대출에 대한 그 담보 비율이 적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손절매가 많이 대량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개인이 한 2천 원 가까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일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만약에 코스닥의 포인트를 보자면 한 710에서 720포인트 정도로 안착이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장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고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일 볼만한 종목 여쭤보는 게 참 이게 맞는 질문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내일장에서 뭐 꼭 매수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관심 갖고 보자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한 4% 가까이 빠졌지만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세트리온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회사의 트룩시마가 지금 현재 FDA에서 허가 권고사항으로 지난 그 10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에는 트룩시마와 그리고 효주마가 FDA 판매 허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FDA 판매 허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 그 글로벌적으로 뭐 렘시마라든지 루시우사의 그 판매되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바이오시밀로 관련돼서 상당 부분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트룩시마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론칭한 뒤에 트룩시마는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과 그리고 허주마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3분기 실적에 개선을 기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에 대한 조정도 어느 정도 삼성 바이오와 함께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가격 전략은 35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르시정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